우리 홀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완전한 봄이 된 3월을 맞이해서 봄 무드가 한가득 들어가 은은하면서도 청순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오묘한 물빛을 한가득 머금은 듯한 분위기의 뉴트럴 메이크업이 트렌드라고 해요. 페리페라에서 영롱한 담수진주 컬렉션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페리페라의 신상 색조템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페리페라에서 은은하고 맑은 담수진주에서 영감을 받아 출시한 심플레인 담수진주 컬렉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FW 니팅코랄 컬렉션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었는데 봄을 맞이해서 더 은은하게 청순함이 가득 담긴 그런 컬렉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팔레트랑 틴트 케이스에서부터 컨셉이 제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번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심플레인의 브러쉬 세트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브러쉬 세트는 브러쉬 4종에 파우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라 실용성으로는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팔레트랑 브러쉬 세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팔레트는 4호 펄리글로 색감을 보면 웜톤부터 쿨톤까지 진주처럼 맑은 컬러감의 뉴트럴 톤으로 톤을 거의 타지 않은 데일리 팔레트를 만나볼 수 있고요. 3, 5, 6으로 조합을 해본다면 웜톤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2, 4, 5로 포인트를 준다면 쿨톤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조합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베이스랑 눈썹까지는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루하지 않게 바로 색조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신상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 라이브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할 때도 이 심플레인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몰랑이 분들의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언니 섀도우 못 썼어요. 언니 틴트 못 썼어요. 언니 정보 좀요 라고 하는데 제가 페리페라 신상이라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페리페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할 때도 제가 진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새로 나오는 신상 팔레트 너무너무 예쁘다고 제가 온갖 주접을 다 떨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게 바로 페리페라의 심플레 이었습니다. 심플레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톤온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톤에 있는 피치 샌드 컬러 먼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지금 같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거든요. 이 브러쉬가 끝이 살짝 사선 커팅이 되어 있어서 끝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부터 눈, 코, 멀티 쉐이딩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피치톤 먼저 사용을 해주고요. 베이스나 음영 잡아주기에도 괜찮은 컬러고 진짜 맑아서 웜쿨 상관없이 쓰기에 괜찮아요. 세로로 써도 되고 대각선으로 써도 되고 가로로 써도 되기 때문에 정말 조합에 있어서는 직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오늘 저는 순서대로 팔레트를 사용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 아랑 취향을 조금 더 찹찹찹 더해가지고 저만의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베이스 컬러지만 두번 정도 발라서 컬러감 올려줄게요. 진짜 맑게 올라가고 뭉침이 없어서 이거 언더 쪽에 발라도 맑고 투명하게 올라가거든요. 딱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감성이죠. 너무 팔레트부터 약간 아랑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완전 신나. 아래까지 음영 살짝살짝 넣어줄게요. 다음은 뉴트럴한 모브 컬러 써줄게요. 얘는 살짝 라벤더 느낌도 있고 봄이라서 너무 핑크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컬러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무펄이지만 발색감도 선명하고 약간 블렌딩도 괜찮아가지고 딱 음영 컬러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맑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사용하는 컬러가 핑크는 아니지만 약간 모브 느낌은 살짝 나면서 너무 퍼플 계열로 빠지지는 않아가지고 색감이 엄청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눈 위에 올렸을 때더 예쁘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색을 다 쓰고 싶어가지고 위에만 먼저 올려주고 다음에 약간 포인트예요. 짜잔! 약간 쿨톤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은 컬러. 전체적인 모브에 브릭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약간 브라운까지도 약간 반스푼? 넣은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모브 컬러로는 언더 쪽에 음영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음영 느낌으로 아래를 깔아줍니다. 여기에 이 포인트 브러쉬까지 같이 눕혀가지고 음영 넣어주고 브러쉬 쉐입이 모가 너무 길지 않고 약간 단단하게 짧은 형태라서 포인트 주거나 언더에 음영을 주거나 이렇게
가로로 섀도우 연결시켜주기에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쓴 컬러는 쿨톤 분들은 메인처럼 써줘도 되고 저는 언더 쪽에 써줬는데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멀티용으로 써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저 약간 포인트는 요 약간 브릭 느낌이 살짝 나는 브라운 컬러.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볼 때 중요한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림자, 음영,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컬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컬러의 조합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 브러쉬까지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면서도 살짝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아이라인 풀어주거나 언더 음영 넣어주기에 괜찮아요.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모브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브 느낌에다가 브라운을 넣어서 안정감 있게 톤을 눌러줄 거예요. 컬러를 쌓았을 때 칙칙하게 올라가거나 톤이 안 맞으면 이렇게 오묘한 필터 낀 듯한 느낌이 안 나는데 얘는 살짝 필터를 낀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확실히 색 조합하기 너무 예뻐요. 섀도우 브러쉬가 컬러를 쌓기도 괜찮고 모가 탄력감이 있어서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컬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정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모 자체 쉐입이 얇은 편이라서 그림자 음영을 넣어주기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쓰는 건 얘는 핑크 쉘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핑크 쉘은 약간 애교살이나 앞트임, 포인트 넣어주기 괜찮거든요. 약간 반짝이는 펄이 콕콕콕콕 박혀있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살려주기에 괜찮아요. 저는 조금 전에 사용을 했었던 브러쉬로 포인트를 한 번 더 줄게요. 다음에는 요거 진주 컬러를 써줄게요. 요 진주는 약간 진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리터 자체가 쉬머하고 입자가 고와서 손 브러쉬 다양하게 쓰기에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레인 브러쉬랑 썼을 때 조합이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눈 위쪽에 코코코코 얹어주고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 컬러로 이 펄을 먼저 베이스로 살짝 깔아줄 거예요. 눈 앞머리 쪽 약간 지금 은은하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파우더 처리한 피부 위에다가 올려도 엄청 맑게 올라가고 내 피부 자체가 반짝반짝반짝하게 진주알이 빛나는 것 같은 느낌? 보이시죠? 이 위에다가 지금 쓰는 게 이게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글리터 마블러스라는 컬러감인데 3색 글리터 조합으로 영롱함의 끝을 볼 수가 있는데요. 1호로 저는 펄을 은은하게 깔아주고 3색 글리터 포인트로 콕콕 집어서 올려줘서 약간 취향껏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글리터가 진짜 메인이거든요. 눈에도 콕콕콕 찍어서 포인트 약간 피부의 그 영롱함을 살리기 위해서 페이스라인에 살짝살짝 광채 올려주듯이 살려줍니다. 예쁘게 올라간다.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블랙카라 깔끔 컬링 써주고요. 요거 깔끔 컬링은 샵에서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샵에 계신 선생님한테 왜 깔끔 컬링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진짜 뭉침 없이 깨끗하게 올라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쓰고 있거든요. 진짜 깨끗이 올라가. 언더에는 페리페라 밀크티 브라운 써줄게요. 얘는 스키니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언더만 가볍게 채워줍니다. 저는 진짜 앞에가 몽고주름처럼 약간 눈과 살이 붕 떠있는 느낌이라서 이 언더를 꼭 채워줘야 돼요. 애교살로는 씬씬 펜슬 라이너 언더 베이지 써줄게요. 얘는 이제 그림자 넣기에 좋아서 한 번 더 넣어주면서 볼륨감 잡아주는 용도로 써주고요. 얘가 엄청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얘가 괜찮아. 굿!
제가 오늘은 심플레일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브러쉬 4종 세트로 같이 메이크업을 조금 해봤는데 아이 팔레트는 손으로 발색하면 은은하게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 브러쉬로 사용하면 조금 더 색감이 돋보이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라서 취향껏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리페라 심플레일 워터 블러 틴트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페리페라의 신상 워터 블러 틴트가 출시했습니다. 허그베이지, 헤븐스 핑크 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고요. 은은하면서도 청순한 느낌 가득 담은 컬러로 단독 사용해도 괜찮고 기존의 워터 블러 틴트랑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기는 해요. 9호의 허그베이지는 웜톤의 삶은 베이직한 컬러감으로 살짝 뉴트럴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웜톤이라서 이 컬러는 무난무난하게 잘 맞기는 했고요. 10호의 헤븐스 핑크는 제가 요즘에 잘 바르고 다니는 컬러감이에요. 이거 바를 때마다 몰랑이 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약간은 쿨한 컬러감이고 핑크 우유 색상이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약간은 베이지 한 방울로 눌러준 듯한 이런 컬러감? 저는 오늘 허그베이지를 깔아줄게요. 자, 이 위에다가 아까 쓰지 못했었던 블러셔 컬러까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컬러 같이 섞어주고 지금 쓰는 거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트 브러쉬입니다. 어떻게 올려야지 진짜 약간 영롱하면서도 이 예쁜 빛감이 잘 올라올까? 지금 실물로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 색감이 카메라에 안 담길 정도로 진짜 맑으면서도 그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는 컬러감이라서 진짜 너무 예쁜데 역시 예쁜 건 카메라가 다 못 담아. 저는 기존 컬러 중에서 베일드 코랄이라는 컬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것도 안쪽에다가 살짝 섞어볼게요. 몰랑이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봤나요? 바로 내일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클럽 클리오 온라인몰이랑 지그재그에서 페리페라 심플레이 담수진주 컬렉션이 선런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5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은은하고 청순한 한가득한 담수진주 메이크업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